우울과 우울증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우울한 느낌이 있음을 다 알아차리고 느껴보셨을 겁니다. 마음의 고통이 쉽게 떨쳐지지가 않고 의욕이 떨어지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 우울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우울한 느낌이 들지만 그 느낌을 제껴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한순간에 드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그 느낌이 지나가고 다시 의욕을 가지고 이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이 아닌 우울증, 이 우울증에 고통받는 분들은 우울한 그 느낌이 마음에서 떠나지는 않는 거죠. 자, 전체를 억누르고 우울한 느낌에 자신이 끌려다니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짐을 지고도 얼마든지 기쁘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울증은요, 이 고통의 짐에 짓눌려서 한 걸음도 더 걷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걸 뜻합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그 고통은 무엇보다도 실제적입니다.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그 고통을 제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30년 넘게 가장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또 섬겨오면서 또 20년이 넘는 세월을 다일 영성 수련을 인도하면서 너무도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경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우울한 감정이 찾아온 것인지 그 우울한 감정이 우울증까지 그저 발전해 간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우울한 감정에 빠져 지낸 적이 있나요? 우울한 감정을 떨치기 위해서 파괴적인 행동이나 또는 의존성이 강한 약물에 이렇게 자기를 맡겨본 적 있나요? 우울한 감정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나 묻고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 때문에 예를 들면 등교를 못하거나 출근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 우울한 감정이 우울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우울한 감정 때문에 심각하게 수면장애나 또 섭식장애를 겪고 계시다면 그 증상도 우울증의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더구만요.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의와 또 깊은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우울증에 빠졌다는 건 자신의 힘으로 그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올 힘을 상실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므로 상담과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엄청난 우울증의 압박을 덜어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런 가족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야죠. 무거운 그 우울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이 현대의학과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울증으로 혹은 심각한 우울의 감정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그 뿌리의 감정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먼저 일기장에 여러분의 마음을요 있는 그대로 솔직히 적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치료와 회복을 위한 행위가 되더라고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떤 일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한지,
그 뿌리가 되는 사건과 감정을 직면하고 표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일 영성 생활 수련을 통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번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영성 번님들이 영성 수련을 통해서 심각한 우울증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의존해 왔던 그 약물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영성 수련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의 고백은 똑같아요. 정직이 고백을 낳고 고백이 변화를 낳았다는 아주 공통된 고백을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우울의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살아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 화, 억울함, 분노, 보복하고 싶은 마음, 부정적 느낌들은요, 사실은 감추어서 생겨나는 또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매운 맛이 여러분, 혀와 입이 마비가 되면서 생기는 감각이라는 거 아시죠? 마음의 매운 맛이 우울증이라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너무 큰 부정적 감정들을 느끼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우울의 감정으로 마음을 잠시 마비시키는 거예요. 의욕이 없고 집중이 되지 않고 멍해지는 것이 우울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이죠. 그리고 더큰 부작용은요, 우울한 감정으로 잠시 그 부정적 감정을 피해 보지만, 그 부정적 감정은 가슴 깊은 곳에 내재되어서 더큰 폭발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우울의 감정에 중독되어서 더 깊은 우울증으로 계속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울한 감정을 이겨내는 길.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부정적 감정들, 예를 들면 화, 분노, 두려움, 근심, 걱정, 억울함, 이걸 정직하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고백하자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런 감정들을 받아줄 성직자나 상담자,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선 자신 안에 있는 그 우울, 그 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직면해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울함에 의해, 참,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마치 마음에 손님처럼 초청하는 거예요. 오셨구나 하고 말이죠. 그걸 또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마음을 누군가 나누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마음에 또 우울한 느낌이 손님처럼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짐을 나누실 수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저 힘들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저 역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예?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 그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나눠줄 친구들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해요.